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양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과 그 이후에 이제 조선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조선 시대는요, 1392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래 한 200년간 굉장한 평화 시대였습니다. 아, 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쭉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역사상 200년간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참 특이한 그런 역사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평화를 계속 누렸던 것이 어쩌면은 좀 이제 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가 속절없이 일본에게 다 깨지거든요. 이제 그 깨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면 이 군대의 군사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은 군대는 그만큼 힘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있고요. 좀 안일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이제 군사체계도 봤지만은 뭐 재승방략체계 같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이런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딱 좀 만들어진 어떤 전술 개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본은요, 마침 요때 이제 전국시대라 그래가지고 무신들이 각 지역별로 이제 자기 세력을 구축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한자식으로는 풍신숙일이라고 쓰는데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국시대를 통일했지만은 당장의 어떤 그 과학적인 통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못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자기네들의 내부의 어떤 결속을 좀 다지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의 큰 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외부의 큰 적을 만들어내면 내부의 자질구레한 갈등들은 싹 해소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나라를 제패하고 이 대륙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자, 조선을 침략할 때 이제 내세웠던 구호는 바로 정명가도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정명가도. 자, 이것은 명나라로 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조선은 비켜라, 길을 비켜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짜로 길을 비켜주면 우리는 쏙 지나가가지고 대륙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랑 명의 어떤 관계에 비춰봤을 때 길을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열어줄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일본이 진격을 해내고 맙니다. 우리는 그만큼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인데, 특히 앞서서 우리 재승방략체계 같은 것이 한 군데로 이 지역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앙이 파견한 장군의 지휘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차단하겠다는 거죠. 외적을 방어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충주 탄금대 방어 실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재승방략체계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진간체제가 복구되고 했던 그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대목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 탄금대가 뚫리면서요,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일본군이 진격을 해 들어가게 됩니다. 선조는 자기의 궁궐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가고요. 여차하면은 이제 국경을 넘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죽 이 백성들이 화가 나면 그래서 왕이 머무는 경복궁을 불태우는 이런 일까지 있었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왕자들만큼은 왕하고 같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활약을 펼쳤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죠. 광해군 이후에 왕이 됐던. 자, 어쨌거나 이렇게 왜군이 한양을 점령했고요. 왜군의 평양성 공격 및 함경도 진출까지 갔습니다. 급기야 조선은 명의 지원을 요청했고, 명은 또 이 지원을 거부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아니 여기 진짜로 여기 다 뚫려버리면은 본격적으로 명나라가 위협을 받고 명나라 땅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래 그럼 자기네 백성들도 많이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에 이제 파병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명예 지원 요청을 했고 명나라가 이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이 있었고요. 의병의 활약도 있었습니다. 왕은 조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을 갔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말이에요. 속절없이 이제 국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때 의병들이 나서 가지고 이 땅, 내 땅을 지키겠다라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건 참 감동적인 대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던 의병장들의 이름도 함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이순신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 보급로를 차단한 거죠. 육군들이 막 진격을 해 가는데 수군이 삥 돌아서 물자를 실어다가 전방 지역에다가 갔다가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수군의 활약 때문에 이 물자가 당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자가 당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일본군의 그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죠. 자, 이 타이밍에 이제 명나라까지 들어와서 조명연합군이 참전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주대첩과 행주대첩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휴전협상, 결렬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일본이 좀 이제 밀려나게 되니까 명하고 휴전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렬되면서 다시 한번 일본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재란이 됩니다. 정유 재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순신의 명량해전의 승리가 이때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도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협상이 실패하고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이 이후에 이제 왜군이 철수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적의 진짜 대단한 이순신의 활약이 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란의 전개에 이 순서를 그대로 좀 알아두셔도 좋겠지만 일단 이 정명가도라는 말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두시고요. 충주 탄금대 방어 실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승방략 체계가 무너졌던 이런 일이었다라고 했던 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명량해전 같은 것도 같이 좀 봐두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란의 전개 역사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임진왜란의 이제 영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지금 세대들은 전쟁을 잘 몰라요.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분들은 아주 어릴 때 전쟁을 치렀던 분들이 할아버지가 됐고 할머니가 돼서 살아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진 않았잖아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합니다. 매우 막대한데 한번 볼까요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 감소가 있었고 농경지 황폐화됩니다.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애를 낳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갑자기 폭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뤄져 있었던 자녀를 낳는 일이 이제 한꺼번에 몰려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감소됐고 농경지가 많이 황폐화 됐습니다. 호적과 양안의 소실이 있었고요. 재정이 악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복궁 전주사고를 제외한 사고가 소실되기도 했고요. 공명첩 발행과 납속제도의 확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명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이름을 비워둔 임명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비워둔 임명장 가지고 있다가 돈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제 자리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런 행동들까지 했고요. 납속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을 내고 죄를 면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신분제도 같은 것들을 또 이제 타고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분제도가 이제 동요가 왔다라고 하는 점이 조선의 큰 변화인데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큰 변화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그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신분제도가 깨져나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진일보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뭐 철학적인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부족한 재정을 충족시켜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에도막부가 이제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세력들이 막부라고 하는데 이 막부 중에서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 에도막부가 중심이 되었고요. 에도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도쿄
이저 금방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성리학 인쇄술 도자기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됐죠. 성리학 인쇄술 도자기 같은 것들, 이 선진 문물들을 획득해 가는 데는 일본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때요?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선진 문물들을 또 이렇게 받아들여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리학 인쇄술 도자기 같은 선진 문물들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이제 명이 쇠퇴를 하게 되고요. 여진족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후금은 결국에는 이제 여진의 후손들이에요. 앞에서 제가 잠깐 해드렸지만 요거이 금이요가 있었죠. 요거이 금이요. 요 나라가 거란족, 금나라가 여진족입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이제 세운 나라가 금인데 나중에 세워진 금이다. 그래서 후금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명예세태와 여진족의 성장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청나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중국의 역사는 은주, 춘추전국, 진한, 송원명청, 예, 이렇게 진한.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 시대, 그죠? 그리고 이제 송원 명청으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끝자락에 있는 요 이제 청나라 등장, 요거 이제 맞물려서 우리 여진족의 성장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란의 전개가 있습니다. 양난이라 그랬는데 또 하나의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홍립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명나라가 있잖아요. 명나라가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질 때 이 청나라가 또 우리에게 또 이제 압박 요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와중에 명나라가 청나라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파병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고랬을 때 광해군이 선택한 것은 일단 파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이제 임진왜란한테 도와준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속에서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막으면서 여러 가지로 또 가세가 기울은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몰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명나라가 이길지 새로운 신진 세력인 청나라가 이길지 이거는 자웅을 겨뤄봐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당시에 참 애매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홍립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명나 쪽에 파병을 했지만 나가서 전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졌네 뭐 이러면서, 그죠? 이 뭔지 알겠죠? 약간 연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막 진짜 열심히 싸우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발에 지가 걸려 넘어지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졌네 이러고 막 그쪽으로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다면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렇게 적극 참여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 명나라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건 잘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고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존 사대부들의 심기를 좀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대부들도 네, 그 입장이 좀 나눠지긴 했지만 우리 강경한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신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되었고요. 광해군은 또 그 다음에 있잖아요. 폐모살제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친엄마는 아니지만 의붓엄마를 죽이고 패하고 그리고 이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요. 폐모살제의 이 논란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기 이제 왕위를 위해 가지고 그런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그 이유로 인조반정의 희생양이 됩니다. 인조반정은 인조를 내세워서 이제 정권 획득하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선시대 때 두 번의 반정이 있는데 이 연산군을 몰아냈던 중종반정과 그 다음에 광해군을 몰아냈던 인조반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조반정이 있었고 광해군은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인 집권 및 친명 배금 정책 추진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광해군 때는 이제 북인이 중심이 됩니다. 북인이 중심이 돼요. 자,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에는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붕당 정치 전개 역사도 복잡하지만 좀 공부를 잘 해둬야 되거든요. 살인파들이 이제 분화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동인 서인이 나눠지고 말이에요. 다시 또 이제 남인 북인이 또 이제 동인 쪽에서 나눠지게 되고 하면서 대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인 계통이 광해군의 이 신리 외교 요것도 지지했던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서인 세력
세력이 이제 인조 쪽에 붙어서 반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인이 집권을 하고요. 친명배 금이니까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면서 금나라를 배격하겠다 이런 정책을 쓴 것이에요.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괄의 난이 있죠. 이괄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강경한 뭐 어떤 뭐 송시열 계열의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묘호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후금의 침입과 여기 강화를 맺고 형제관계를 체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청나라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가 또 다시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론이 있습니다.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주화로는요 화친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다. 청나라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주화론이 있습니다. 주전론과 주화론의 대립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주전론이 우세한 가운데 병자호란이 드디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을 이길 수 있는 국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전도의 부력이 있죠. 삼전도다 그러면 지금의 송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한산성이 이렇게 성남시, 광주군, 송파, 이런 쪽, 서울의 송파구, 이런 쪽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송파 쪽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삼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바닥에 읊조리면서 군신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청과 군신관계를 이렇게 강제로 맺게 됐어요. 한 대 맞고 맺은 거지. 이제 그전에는 주화론자가 만약에 득세를 했다면 판도는 좀 판이하게 달라졌겠지만은, 예, 그것이 이제 주전론자들의 주장에 이제 끌려갔던 것인데요. 어떤 명분론으로 왔었던 것이고, 명나라를 우리가 배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뼈 아픈 일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북벌론 같은 게 제기는 됐었지만은, 저거는 뭐 정치적인 명분? 싸움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청나라한테 이렇게 당하고 나니,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자기네들이 내뱉은 말을 어떻게 뭐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들 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저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저런 관계를 맺냐고 거기에 맞서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군신 관계가 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북벌론이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란의 전개 역사도 잘 봐두시되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방금 전에 봤던 이제 척가파와 주아파의 대립에 관련된 것인데요. 척가파는 오랑캐 국가인 후금을 명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아파는 명분보다는 국제정세 현실과 국가의 실질적 이득을 중요시했고요. 외교단판으로 청의 침략을 저지한 다음에 내정개혁을 통한 국력배양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실질적인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는데 저런 목소리들은 아무래도 강경한 명분론자들한테 흔히 밀려요. 그래서 우리도 저 주전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의 역사를 보면 자 여기 이제 환국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국은 또 이제 붕당하고요 밀접하게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환국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자 각 붕당들이 자기네들끼리 좀 어우러져가지고 서로 있잖아요. 서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당과 야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조화를 꾀했던 이런 정치가 이제 완전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리고 어느 한쪽이 확 정권을 잡았다가 그랬다가 또 그 다음에 다른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그 다음에 확 밀려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당이 있으면 야당도 있고 말이에요. 야당들끼리도 또 경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속에서 상대방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상대방의 실책이 있고 할 때 다시 집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건강한 경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못하고 환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을 하면
상대방 세력을 완전 다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권 세력을 보면 일단은 이제 우리 아까 동인이 분화가 됐죠. 남인 북인인데 북인이 아까 또 저 인조 반정 때 또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남인하고 서인의 이제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경신왕국을 보니까 자, 여기는요. 남인에서 서인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보면은 말이에요. 이 허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적의 아들 허견이 있는데요. 이 둘의 사건, 예, 허적이 궁중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허적의 아들 허견이 역모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예, 요런 것을 그 저 이유로 해가지고 경신왕국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는 예, 요런 일이 벌어졌고요. 서인 집권 이후에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또 쪼개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사환국이 있는데요. 장희빈의 아들 세자 책봉 문제에 서인이 반대하면서 축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남인 세력이 다 집권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은요 다시 서인으로 가는 건데 자 폐비 민씨 복위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현왕후 잘 아시죠?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던 그 인현왕후입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관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왕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력들은요 외척화가 되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척 세력들의 이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여기도 결국에는 뭐 장희빈이냐 인현왕후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외척화되면서 거기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또 자기들 간의 쟁투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다 잘 봐두시고요. 아무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이었고 이제 그 속에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 한번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국의 발생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영조와 정조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분들이죠. 영조, 정조. 조선 전기의 개혁군주들이 좀 있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좀 침체기였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조와 정조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제 영조, 정조가 어떻게 보면 조선의 기틀을 다시 한번 재건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이 환국으로부터 좀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환국이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 환국이 이 상대방 정치 세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피해 정치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서는 전국이 안정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권도 그만큼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에서 영조와 정조가 이제 이 탕평책을 쓰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탕평책의 이 스타일 자체가 좀 달라요. 이제 그것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조는 요 즉위 후 탕평 교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인좌에 난 이후에 탕평파 중심의 전국 운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탕평파가 중심이 되는 전국 운영이고요. 이것을 완론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평에 반대하는 세력과 탕평에 찬성한 세력이 있을 때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데가 요게 이제 이 저 중당 정치였던 근거지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원을 대폭 정리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조 전랑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2조의 전랑이라는 자리인데 여기가 인사권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2조 전랑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서 굉장한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조 전랑의 권한 자체를 약화시키는 정책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정책으로는 균역법이 있습니다. 균역법은요 기존에 이제 세금 제도가 백성들을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 세금 중에서 군포납부하는 즉 군역을 그
우리가 실현해야 되는 이 의무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분포납부를 이제 줄여주는 이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이런 두 필씩 내던 걸 한 필씩 내라 이런 식으로 줄여줬던 게 균역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가 있었고 속대전이라고 하는 경전을 또 편찬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쭉 연결되면은요 성종 때 있었던 이제 우리 경국대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영조 때로 오면 속대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조 때 속대전으로 개편이 됐다 라고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조 때 가면 대전 통편이 되고 그것이 흥선대원군 즉 이제 고종의 집권기죠. 고종 때가 되면은 대전 회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균역법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속대전 청계천 준설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을 썼고 다시 이제 속대전 나와 있고요. 편찬사업에서 동국문헌 비고 등까지도 같이 기억해 두면서 영조 때 시기를 잘 좀 살펴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강력한 탕평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약간 양쪽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완론탕평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이제 양쪽의 입장을 다 감안하면서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탕평책이라고 한다면 정조 때의 탕평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탕평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걸 준논탕평이라 합니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탕평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너네도 얘기해보고 너네도 얘기해봐. 뭐가 더 옳은 거야?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옳은 결정이다 라고 보여지는 쪽으로 힘을 확 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준논탕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장각을 육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서울 출신들을 또 대거 등용하기도 했던, 이런 이제 인물이 바로 정조입니다. 초기 문신제를 시행해가지고 신진임을, 발굴했고요. 중하급 관리 중 인재를 발굴했다. 자, 친위구대인 장룡령을 설치하고 화성, 예, 지금 이제 수원이죠. 수원 쪽에 화성을 축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 그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에 많이 묻어두고 있었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몸소 행했던 것이 화성으로의 행차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성을 축조하고, 화성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말이에요. 화성을 굉장히 중시 여겼는데, 예,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방 사족의 향촌 지배력을 억제하려 했다. 중앙집권화를 또 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에 대한 통치력도 강화를 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전, 대전 통편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편찬 사업을 했던 게 바로 정조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에 이런 어떤 그 지금 보시면은요 영조와 정조 때의 어떤 이 개혁 정책들을 좀 이렇게 봐두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경제 파트 넘어가기 전에 강력한 탕평책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흐름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건국 세력 다시 한번 좀 복습이에요. 조선의 건국 세력이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신진 사대부들 중에서도 거기서도 역성혁명파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을 위시한 자 이들이 이제 훈구파가 돼가지고 조선 초기에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보니까 지방으로 묻혔던 이제 온건파 사대부들이 있었죠. 온건파 사대부들이 향촌 사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지배자가 되면서 지방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보면은 또 이제 중앙정계로 그죠? 중앙정계로 이제 자꾸 진출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뭐 김종직이라든가 이후에 이제 조광조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계로 이제 서서히 살인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훈구 세력이 이 살인파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파들을 자꾸 제거를 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화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사화. 사화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훈구파가 이제 소멸해지고 지리멸렬해지고 살인파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살인파들이 집권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림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라고 보는 거죠. 동인 서인의 구분이 있었고요. 다시 거기서 동인이 남인 북인으로 나누어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환국이 나중에 일어나죠. 환국 아까 앞에서 봤던 환국이 있었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탕평 정책을 실시를 한 게 영조 정조인데 완론 탕평에서 준론 탕평으로 훨씬 더 이제 강화된 형태로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를 보시는데 정치사로 이어서 간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순조, 헌조, 철종의 3대 60년간 벌어졌던 세도 정치입니다.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게 영조 정조가 등장을 해가지고 강력한 이 개혁 정책도 펼치게 되고요. 상당한 집권 기간입니다. 특히 영조는 굉장히 이제 또 오래 집권했기 때문에 우리 영조 정조의 집권 기가 짧지도 않았고 이 개혁 정책들을 잘 실현했다라고 보여졌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정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외척 세력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세도 정치로 오히려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순조, 헌종, 순조, 헌종, 철종,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대 60년간, 이제,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세력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일어났고요. 이 세도 정치에, 이제 불만을 품고, 홍경래 난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우리, 임술 농민 봉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홍경래 난은요, 서북지방민에 대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홍경래가 이 불공정한 사회 구조 바꿔야 된다면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주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란이 진주 밀란이 일어났고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이제 임술 농민 봉기로 이렇게 펼쳐져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세도 정치 3대 60년간의 이 혼란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었고요. 대응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계기들 속에서 결국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됐던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흥선대원군은 스스로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내세우면서 마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정치사에서 이제 또 조선 후기 정치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번 시간은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토지제도 변화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 이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런 것들도 한번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